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지금 있는 이 모든 모습대로 태초부터 지어짐을 받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해 온 세상이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사람들도 모두 주로 인해 지음받았으며, 바로 오늘 이날을 또 살고 있습니다. 주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주의 다스리심과 또한 주의 창조하심이 없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없으며, 모든 존재가 오직 주로 인하여 지음받았고 세워졌으며 주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루신 모든 생명의 축복을 반드시 낱낱이 받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매일매일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로 인해 세워졌고, 모든 것이 주의 다스림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주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자, 지난주는 오순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속에서도, 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소망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셨다.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비로소 사람의 몸을 당신의 성전 삼아 그 오순절날 임해 주셨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거하시게 되셨다. 이것은 사실 충격적이며 너무나도 멋진,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생각해 보건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받고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크리스찬은 사실 실상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실족하며 넘어지며 불안해하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성령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부모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고아처럼 세상에 두시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믿는 자들 속에 그 주의 영을 보내주시사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온전히 유업으로 받게 하시도록 받게 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우리들은 연약하고 왜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무너지고 왜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넘어지는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지고 패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과연 이 상태로 괜찮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 가게 된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한 분을 만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분이 귀신 들려서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도 귀신을 쫓아내주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고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존재로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변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어도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다를 바 없다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셨습니다. 과거의 것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 버렸으니 내가 죄에서 무너지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근심했던 모든 과거의 나 자신은 흘려버리고 이제는 전혀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과 같은 그와 같은 신분이 된다.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을 받게 되면 고아와 같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으나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 믿음을 가진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크리스찬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실로 구세주이시며 성령으로 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틀린 그와 같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에도 내 나름대로 성공해 왔으니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니까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 더 승리해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정도까지 승리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승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크게 승리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을 비롯하여 저의 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 저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저를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와 인생 살아보니 참 헛되고 헛되구나 이건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인생의 해답이 없고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행복과 복이 없고 역시 목사의 길을 택한 너의 길이 가장 올바랐다라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증거가 내 안에 없다면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의미도 주의 종이 된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마음속에 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저를 핍박했었던 저의 부모님도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의 은사님도 너가 내 제자 중에서 제일 성공했다. 대학교의 교수들이 된 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제자들보다 목사가 된 너가 제일 최고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저의 은사도 그 마지막 임종 때에 저의 인도하심 속에 저의 인도 속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목사가 된 제자가 최고랍니다. 저와 소주를 함께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은사님이 마침내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야말로 최고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제자가 내 제자 중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제 은사는 시를 쓰는 문학자였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너졌고 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에 갔습니다. 제자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눈을 감은 채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저를 마치 아들처럼 밥도 많이 사주셨고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며 고백할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는 예수여라고 병원에서 이분이 외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된 제자가 가장 최고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사님 한 명을 구원에 인도한 것만으로도 내가 목사가 돼서 성공한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 만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자나 낮은 곳에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구하는 게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세상 안에 있는 것만을 바랍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찮으며 또한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길이며 사람이 소망해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하 만물보다 금은 보아 보석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 그런 사람 옆에 내가 앉아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천하 만물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서로 옆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정말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터에 가도 직장에 가도 동료라고 하면서도 모두가 서로 경쟁하고 라이벌이죠. 옆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떨어지고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밟아야 하고 내 동료인데 사실은 얼굴은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출세하면 마치 칼을 들고 겨누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속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속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어느샌가 부모, 형제, 부부 사이가 이상해져서 가장 나와 가깝다, 가장 나와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핍박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을 뿐이죠.
진짜 행복, 진짜 생명을 구하려고 열심을 다하면은 먼저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먼저 방해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속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위해서라면 대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눈앞에서 아마 당하겠죠. 그런 말을 한 앞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원수와 같이 행했을 때에도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보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 그 권세,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사는 크리스천들,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은혜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와 가치조차 알지 못한 채 사니까 크리스천들의 생활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누려야 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가장 발걸음이 가볍고 가장 행복에 차서 혼자 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쁘게 화장하고는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찌 진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13절 이하 보시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과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로부터는 포도를 딸 수 없으며 포도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살지 못하고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 얘기하면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 이름을 받을 전할 때 핍박받는 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며 기뻐 춤출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또 성령이 오셨다라는 관념이 세상에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과 각각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가면서도 육의 생각과 육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조차도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그저 무언가 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 모두 고루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마치 여러분과 관계없는 듯한 얼굴로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감격을 좀 하십시오. 좀 감격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크리스천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의 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라고는 성령께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고 손님과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고 내 앞에 온 손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교제하거나 하면서
막상 내 앞에 온 손님은 무시한다면, 계속 무시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런데 성령님을 영접했음에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 살고 성령의 지정의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물어보면서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대단한 결과가 없습니다. 간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부산에서 사시는 이분을 만나려고 서울에 갔을 때 이분이 인천까지 와주셨습니다. 이분이 계속 일본에 있는 신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일본에 있는 신목사님이 와주시면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올 봄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겠지만은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과 연결시켜준 김 권사님이 이분에게 6월이 되면 신목사님이 오신대 라고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해버렸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 부산에서 남편분과 함께 약 500km 떨어진 부분이 지역입니다. 인천은 동경에서 오사카 정도의 거리인데요. 부산에서 남편분과 함께 인천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때마침 인천에 거하고자 했었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분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분과 함께 부산에서 인천으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본인은 귀신만 쫓아내주면 좋겠다. 다른 이야기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며 그 법칙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도 성경대로 읽어보시면은 방을 소지한 채 내버려 두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안수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나누어 이야기를 하여도 아 일단 먼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것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신 건 아닙니다. 모든 병 걸린 자를 다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고 그 후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런데 이런 말들이 그분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귀신 쫓는 안수 기도해 드리겠으니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너나 믿어라 라고 했던 남편분이요. 제가 이 부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저쪽에 앉아있다가 어느샌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미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해주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분의 마음이 열려서 제 옆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받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크게 하품을 하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지 않았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국의 편의점을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스 하나를 사면 또 하나의 똑같은 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해서 갔더니 귀신 아니라 그 옆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원 플러스 원 아닙니까? 여러분 좀 웃어 좀 보십시오.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 인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놀라운 영혼 구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귀신 쫓는 것보다 안 믿는 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에 방문한 이 목적에 큰 소득이 있다라고, 얼마나 큰 결과입니까? 76세가 되시기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너나 믿어라 라며 이렇게 완고한 고집센 할아버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먼저 목사님 옆으로 와 앉더니 마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스미 요고 집사님이 어제 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우에노 공원에서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온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유행하며 차고 다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본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했더니 흥미를 가지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어제 들었습니다. 하스미 요코 집사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해 예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며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것 이상의 더 큰, 더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들은 적 있으세요? 근데 왜 지난주에는 안 오셨습니까? 예배를. 예수 이름을 들었으면서도 왜 교회 안 옵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사렛 목수 예수라고 들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집에서 놀거나 일하러 가거나 한다면 참 기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이상해서. 저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기저기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두고 세상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어디든 가겠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듣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도망다니는 게 오히려 기적입니다. 도망다니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자, 웃으면서 그냥 흐리지 마시고 믿으신다면 지난주라도 오셔야죠. 아, 농담입니다. 농담. 오늘 와주신 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전할 때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 결과가 틀립니다. 그 부인이 2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전도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던 이 남편분이 단 10분 만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목사님 옆으로 와서 앉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화장실을 가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었겠지요. 성령으로 전하면 옵니다. 그 이야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신내림을 받기 직전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죽어서 바깥에 있는 귀신이 울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나를 지켜보던 귀신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죽어서 울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재밌죠? 엊그제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에 김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김 권사님이 그 여자분 그 부인께 지금 어떠냐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너무 평안하다고 지금 너무 평화가 있다고 기도받고 나서 지금도 계속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죽고 바깥에 있는 귀신들이 울고 있다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죽어서 지금 너무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 부산의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부산에 오실 때에는 꼭 제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저 단순히 도와주시는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지정, 의를 다 가지고 계신 마음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은 1장을 보시면은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빛이 없고 오직 흑암에 뒤덮여 있었으며 형체 있거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공허하고 혼돈되었을 때 혼돈한 상태였을 때 물과 흙의 분자들이 엉기고 섞여서 마치 탁한 물들이 안개처럼 퍼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써 빛을 빛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역사 그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 천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도록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2000년 전부터 오순절 때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말의 지혜가 없는 자는 무슨 말만 해도 오히려 이를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입을 열지 않는 게 더 낫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말만 하면 사람을 실족케 하거나 사람은 넘어지게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요. 알기 쉽게 말한다면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의 능력을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지식의 능력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믿음도요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음도 주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다 거저 주어집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을 말하며 통역하는 힘 이 모든 것들도 다 성령 안에 있으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도 그것도 거저 주십니다.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구하면은 그렇게 허락해 주신 성령께 하나님께 감사 드립시다. 이와 같은 모든 약속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의 생각으로 하는 여러 많은 행위들 정욕으로 짓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잠언을 보시면 술은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은 마시면은 목을 넘어갈 때, 목이 넘어갈 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주, 일본 소주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찬 맥주입니까? 찬 맥주, 맥주를 차게 해서 마시는. 자, 마실 때는 좋겠죠. 그런데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 술이 뱀과 같이 그 목구멍을 넘어 그 마신 자를 물고 늘어진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술 마시는 것 정도 성경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분, 성경에는요 마시지 말라도 아니라 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전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읽으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분. 술 취함은 여러분 술에 마시니까 취하는 거죠. 말꼬리를 잡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주의사항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천국 갈 수 없는 죄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 육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확실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지옥 가고 싶다면야 맘대로 마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다 자유이니까요. 그러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술은 보지도 마십시오.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한테 이런 말로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 그러면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때마침 거기에 술이 있는데 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가는 건 자유인데 왜 목사님을 그런 말로 장난치듯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그 알코올을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셔야 사니까요. 그 알코올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수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술이라고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음료로서 마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고는 장난합니다. 지옥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 같은 사람 같습니다. 가려면은 자유죠. 그러나 그런 말로 목사님을 괜히 그렇게 조롱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교회에 옵니까?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여러분, 의미가 보이십니까? 의미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면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으며 아무런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분은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에서 열까지 마치 고아를 아들 삼아 딸 삼아 하나에서 열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령으로 임해주시는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며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믿음 위에 서 있다면 2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어찌하여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성령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한 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뿐인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죽고 바깥에 있는 귀신들이 아, 저 안에 있는 귀신이 죽었다라고 울고 있더랍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런데 단 한 번의 기도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왜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성령으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올려지셨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은 천부는 큰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어떤 형체도 알수 없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와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요, 간혹. 그 생각은 정말 기적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착각인 겁니다. 어찌하여 2000년이 지나도 지식이 바르게 서지를 못하는 걸까요? 2000년 동안 인류는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왔는데 단 5분으로도 알수 있는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 함께 성령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다. 권세와 능력도 동등하십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천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안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죠. 결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도 단단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 구하고 의지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별로 흥미가 없으신 얼굴, 흥미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주소, 동경 23구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무슨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주소를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아스미다꾼가? 이렇게 또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 말에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도 돌아와라 하면 돌아오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약속하시면 어떠한 기적이건 문제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저 표적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표적, 사인.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냄새가 나지요. 사인인 거죠.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왔구나를 알수 있죠. 그런 걸로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는 분은 그 몸에 생선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생선 냄새가 나니 생선 가게를 하는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크리스천도요. 성령과 함께하는 크리스천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자들도 주의 도우심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천은 실상은 무시당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예수님처럼 대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여러분, 별로 흥미가 없으시네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10만 원 지원금 나온대 하면 지금 당장 할렐루야 외치시겠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다고요. 눈도 안 튀어나오시네요.
혹시 눈을 꼬매셨습니까? 왜 눈이 안 튀어나옵니까? 놀랬다면은 눈이라도 튀어나와야죠. 우리 열심을 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가 이제 2022년부터 때가 임했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설교할 때 졸고 있는 사람은 졸고 있지 않았다면 귀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진실로 그때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주의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 코로나 무서워 무서워 하지 마십시오. 백신 무서워 무서워 하지 마십시오. 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크리스천들, 당신은 크리스천이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진짜 크리스천이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단 한 번에 부활케 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해 영원한 부활을 단 한 번으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의 기록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죽어도 영원한 부활이 단 한 번에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믿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싸워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성령님을 한번 받는 것뿐 아니라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과 육의 정욕에서 벗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애쓰신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까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떠나실 겁니다. 데살로니게 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으시도록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